땅 끝 해남반도 우수영과 명랑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섬이 된 진도. 진도는 45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230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진도와 해남을 잇는 길은 우리나라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다는 바다. 이 바다 위로 대교를 놓아 왕래가 쉬워졌습니다. 진도로 가는 관문인 300m 남짓의 바닷길. 이곳은 울돌목, 혹은 명량이라 부르는데 남해와 서해에서 흐르던 해류가 우는 소리를 내며 휘돈다 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전히 힘찬 물소리와 회오리 치는 바다는 그 옛날 역사의 한 장면으로 우리를 옮겨놓습니다. 이순신은 이 울돌목에서 한양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준비했을 겁니다. 일본은 틀림없이 여기 서해를 따라서 수군은 한강으로 올라갈 것이다. 한 명이라도 중요한 목을 제대로 지킨다면 1,000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작전 지시를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이른 아침에 마지막 들물을 이용해서 일본 수군 배 133척이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여기에서 양도하고 녹진항을 연결하는 이 선을 일자진으로 판옥선 13척을 가지고 막바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장수의 굳은 신념. 그리고 그 이순신과 함께 나라를 구하겠다는 많은 민초들의 정신은 수백 척의 왜군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